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의 사가현이라는 곳으로 한번 지리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가현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일본의 규슈라고 해서 이 남쪽에 큰 섬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후쿠오카를 했죠 여기. 오늘은 요 바로 옆에 있는 사가현을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가현입니다. 사가현. 지리 정보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사가현은요, 일본의 남쪽 지방이고요. 규슈라고 하는 큰 섬에 있는 남쪽 큰 섬에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가 이렇게 쓰고요. 여기 사가. 최대 도시는 사가시라고 하고 면적은 2,4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네요. 인구는 80만 명 정도 되는데 저 후쿠오카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현지사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겠죠. 현의 꽃은 농나무 꽃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농나무. 그 다음에 현의 새는 까치다.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개요. 일본 규슈의 북서부에 위치한 현이다. 현총 소재지는 사가시인데요. 여러분, 갯벌이 많고 개소갱으로 유명한 곳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개소갱이라고 하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우와, 아주 그냥 뭐 에일리언처럼 생겼습니다. 예? 일본어로는 와라스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장어 같은 건데요. 장어 같이 생겼죠? 근데 조기어강의 망둥이과의 개소갱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마치 에일리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흉측하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게 살아있다는 게, 요거는 이제 에일리언에서 나왔던 거고, 요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이게 개소갱인데, 진짜 흉측하게 생겼죠? 몸 길이가 약 30cm 정도 되는, 그런 생선인 것 같습니다. 아, 생선, 물고기. 예. 머리는 위아래로 납작하고 아랫면이 넓고요. 그다음에 눈은 피하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둥이는 짧고 끝은 둔하다라고 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보면 이게 좀 이빨이 되게 흉측하게 생겼네요. 예. 그래서 한국의 서남 연해, 또 일본의 남부, 인도 차이나 등에서 분포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 지방에, 일본의 사가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생선인 것 같습니다. 먹어본 말에 사람에 의하면 황태포보다 더 고소하고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 맛있나 봐요. 생긴 것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나라 남도 일부 지방, 해남, 순천, 벌교 등에서 극히 일부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갯벌이 많으니까 사가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생선이 있다는 유명하다는 거, 그쪽의 명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요 특색이 있는 규슈의 현들 가운데서 존재감이 다소 약한 곳이다. 여러분 그 옆에는 후쿠오카가 있고 뭐 어디지? 나가사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규슈에. 근데 여기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규슈의 다른 현들은 적어도 하나쯤은 일본다운 것이 알려질 만한 요소가 있다. 규슈의 수도이자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권을 형성하는 이 후쿠오카 같은 곳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거류지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사건도 유명한 나가사키. 쓰시마도 뭐 그런 대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온천으로 유명 오이타 같은 온천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아소산이 있는 구마모토현이나 사츠마현, 뭐 가고시마현 이런 데는 다 굉장히 그래도 일본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가현은 그래 조금은 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 또 매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장흥이라고 우리나라의 장흥에 살고 있습니다. 장흥군. 근데 옆에 있는 강진군이나 그다음에 보성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유명하지가 않죠. 완도군이나. 근데 이 장흥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거든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습한 존재감 때문에 사가현 출신 가수 겸 개인 하나와가 사가현이라는 자학성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내용인즉 학교에서 반 학생의 절반이 같은 이발소에 다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가현에도 규동집이, 규동은 저거죠? 소고기 덮밥. 규동집이 생겼는데 이름이 요시다야. 사가현 출신 연예인들은 사가현 출신이라는 것을 공표하지 않는다. 버스를 타는데 한쪽에 논밖에 없는 것이 마치 야요이 시대, 일본의 고대 시대죠. 그래서 민가 이외의 건물이 없어서 버스 정류장 이름이 야마시타네 집 앞이라고 돼 있다고. 이게 일본의 개그맨이 이제 그런 자학송을 불렀는데 가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여행한 적이 없는 현을 조사한 결과 사가현이 여행한 적 없는 현 1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관광으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찾아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오지 탐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가에도 일본 3대 미인천, 미인이 많은 온천이란 건가 보죠. 우레시노 온천이라는 게 있다. 온천이라는 게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에도시도 이때 이전에 조선에서 끌려와서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인부 임진왜란 이럴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신 분들이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리타 도자기 마을이라는 역사적 관광지가 있는데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역사 깊은 그런 도자기, 도기 이런 것들을 사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규슈에서도 유명한 소고기가 있다고 사가규, 사가소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두부 요리도 있고요. 역시 굉장히 오지스럽죠. 그런데 사가 지역 자체가 교통이 다른 곳보다 후쿠오카 같은 데 발달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래서 지금 일본을 알리려고 굉장히 많은 그런 홍보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진왜란 당시 왜군 침략의 거점으로 쓰였던 나고야라고 하는 성이 나고야 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배들이 모여서 부산으로 이렇게 습격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고야는요, 이 나고야는 그 한자가 다릅니다. 보호할 호자 써서 나고야라고 하는데요. 옛 고자 쓰는 나고야는 일본의 중부에 있죠. 이거는 다른 한자를 씁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에도 막부 말기에는 두막파의 4개 번호로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은요. 관광 우리도 관광 정보도 중요하겠죠. 우리는 아무래도 일본에 이제 코로나 환란이 끝나면 관광을 많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관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광 정보를 보시면요. 사가는 역시 이렇게 시골스러운, 그런, 아주 고즈넉하네요. 그래도. 아주 호젓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랑이 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갯벌도 많다고 하니까 바다도 아름답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사가는 한때 중대한 교역의 중심지이자 전통식 도자기 산지. 아리타 도자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작은 섬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한반도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해안의 한류수도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규슈 북서쪽에 위치한 사가현은 경이로운 자연 환경과 역사와 예술 등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도자기의 탄생지로 유명하다. 아리타, 가라스와 아리타 이마리라고 하는 도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 문화의 발달에는 중국과 한국 문화의 영향이 컸다. 그 가면 이제 우리 도레인이라고죠.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렇게 납치되어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자손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또 사가성과 나고야성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봉건 시대 옛날 일본의 중세식 그런 유적지이고요. 그다음에 가라스의 회식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저 위쪽에 사가현의 위쪽에 있는 지방이 가라스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소나무 숲이라고 하는 또 일본산 해송숲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천혜의 자연 환경이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우레시노 온천 같은 게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자연에서 치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일본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까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보면
다케오 미후네야마 라쿠엔의 꽃과 나무가 카펫처럼 덮인 지면. 그러니까 이건 봄에 가면 이런 걸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오기시의 키요미즈 노 다키에 있는 위엄 있는 사찰, 폭포, 우레시노 온천의 심신을 달래주는 온천수, 그다음에 사가성에 남아 있는 막부 시절 사가현의 옛 모습, 그러니까 일본의 중세풍의 그런 걸볼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리타, 이 말이 이게 아까 도자기 있는 곳이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가라 쓰는 이제 성 같은 것도 있고 위에 해안도 있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역사 공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세에 그런 게 남아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역시 해안 지방이라서 물고기 신 같은 풍어를 비는 이런 축제 같은 것도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특산물로 유명한 건 우레시노 녹차, 예, 일본 녹차의 탄생지이다. 사과현은 일본 녹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녹차의 탄생지가 여러분 보성이 녹차가 유명하니까 보성인 것 같죠? 근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장흥이라는 지방이 그거거든요. 녹차의 사실 탄생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진짜 이 사과현은 이 장흥현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고기, 여기도 소고기, 장흥 한우가 유명한데 여기도 소고기가 유명하다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가라스 그릇은 불완전함의 미학을 나타내는 일본의 미적 관념인 와비사비가 일본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근데 여기 17세기에 이제 가라스 야키라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거친 것 같습니다. 투박한 아름다움, 그죠? 투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릇. 이마리 그릇은 고급 도자기이고요. 장식이 있고, 이건 화려한, 섬세하고 화려하고 정교한 것. 이런 두 가지, 이마리 그릇과 가라스 그릇이 공존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 아리타와 이마리 여기가 가볼 만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도자기를 굉장히 잘 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산사 이렇게 있는데, 요 지금 일본의 도리라고 하는 이 전통 건축물도 지금 도자기로 돼 있는 것 같죠? 보니까 예, 그만큼 도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지방인 것 같은데 여기가 대표적인 관광지니까 한번 보고 예,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규슈를 여행 중이고 만약에 도자기를 좋아하신다면 꼭 가셔야 됩니다. 특히 아리타와 이마리에 반드시 들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골목골목 자체가 굉장히 예스럽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도자기로 장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집에 그런 거 보면 여기 보면 풍경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아주 아기자기한 도자기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 수제 도자기가 여기 파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훌륭한 작품을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매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아리타라고 하는 곳이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일본 도자기의 고향이고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은 도자기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자기도 또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진짜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관광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요코하마가 아니고요. 저기 뭐지? 후쿠오카에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쭉 보시고 여기 왔다가 좀 예, 하루를 일정을 빼셔서 여기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럽풍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정원도 있다, 공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도 이렇게 가득한 공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온천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가현에 대해서 한번 좀 둘러봤고요. 지리 정보와 관광 정보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사가현 했으니까 아마 내일은 나가사키 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나가사키 현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가깝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곳이니까 내일은 또 나가사키 짬뽕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또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요, 항상 큰 힘이 되니까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